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중요한 말씀은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아들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들이나 전토를 백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그 전에 올라가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야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내가 이것은 다 지키었습니다.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전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네게 보화가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필라델피아 원로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들은 예,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시작보다 예,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좀 예, 시원찮아도 마무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젊은 청년은 시작은 잘 됐어요.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생 전체는 전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전부 다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또 장래의 미래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 신학교 은사 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세요. 우리 윤철환 목사님, 또 우리 김대성 목사님, 또 우리 신청기 목사님, 우리 전영현 목사님은 세계 신학교 은사님이세요. 예, 필라 선교, 또 뉴욕 장신대, 또 필라 커처 대학교 학장님일 때 또 제가 예, 배웠습니다. 예, 여기 우리 커처에서 제가 배울 때에 신청기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전영현 목사님, 예, 제 은사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현세에도 백배의 복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전도하는 자,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기의 전토를 버린 자는 백배를 얻었고 백배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생을 마지막으로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도 전도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롱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추운 눈보라 속에서 나무가 이제 봄이 되어서 움이 솟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또 한 텀 지나면 곧 여름이 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생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행위로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에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성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으로부터 제가 64세니까 58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살 때 저희 동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선교사님이 보따리를 싸들고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선교지역으로 저희 동네에 64년도에 오셨습니다. 64년도에 오셔가지고 선교의 짐을 풀고 64년 9월달인데 고구마를 막 캐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할머니가 내려오셔가지고 제넬 선교사님 부부가 내려와가지고 얘들아 이 동산으로 올라와라. 그 동산이 저희가 모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거기다 세워놓고 선교지가 됐는데 고구마를 다 캐라는 거예요. 고구마를 캐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용돈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은 밥만 주면 사명 다 하신 거예요. 용돈이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고구마밭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형들도 있었고 저는 뭐 거의 막내. 고구마를 막 캐는 거예요. 캐는데 한 2시, 3시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70명 됐어요. 80명.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고구마밭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밭에서 싹쓸 주는데 전부 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에 10원씩 주더라고요. 10원씩. 10원이 얼마나 컸는데요. 이만한 눈깔사탕 10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 눈깔사탕 하나만 먹어도 이건 뭐 그냥 영양보충이 다 되는데 1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래가지고 줄을 쫙 서는데 우리 선교사님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10원씩 이렇게 다 주더라고요. 저도 그걸 받았어요. 신앙이 좀 있었으면 거기서 11조를 뛸 텐데 11조를 못 뗐어요. 제가 6살에. 그래가지고 10원을 다 썼어요. 그런데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고 그 교회에서 신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 어린 시절에 저를 콜링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주일날이면 아무리 친구들하고 공을 차고 산에서 돌놀이를 하고 아무리 수영을 가서 놀아도 땡그랑 종을 치면 교회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린 그 얼굴을 보고 수건으로 이 땀을 닦아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을 했고 또 유년진학교 부장을 했고 또 청년들을 가르쳤고 또 고등부를 가르쳤고 거기서 성가대 또 지휘자까지 하고 다 그 교회에서 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났느냐 인성의 모든 분기점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렸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의 모든 삶은 결코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죄라고 하는 장벽 속에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자가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장애를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레위지파들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도 이 성전이 찢어진 예도 없고 한 번도 성전이 잘못된 예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어린 양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저주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전도자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느냐? 전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세상에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의 증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천국의 생명이라고 이 전해주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이 계속 악한 길로 가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악한 길에서 저주받은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적에 유익하리요 천하와 자기 생명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의인 아홉이로 인하여 이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의 사명, 전도의
우리에게 이 파수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이 권능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한 생명,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 이 생명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을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백배로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장차 우리는 이 땅 위에서 80년, 9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88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87년도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 사모를 87년도에 만나서 지금 우리 사모하고 산 지가 3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가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모가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5살, 7살, 8살 어릴 때에 제가 뉴욕에 올라가가지고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저 영변에서 올라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벌써 그게 벌써 한 30년 전, 20한 7, 8년 전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 하는 말이, 우리는 선하게 살고 우리는 국가에 충성했는데 왜 우리가 지옥을 갑니까? 네.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지옥을 갑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오늘날 예배를 끝나고 우리 사모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뉴욕을 올라갔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한 집이 한 큰 집이 있는데 한 15명 정도가 그 안에 한 방이 한 15개 돼요. 그래서 조그만 방 하나 한 달에 300불인가 그 당시에 200불씩 이렇게 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애들을 다 끌고 우리 사모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 우리는 선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바르게 살았는데, 국가에 충성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여기서 1시에 부지런히 뉴욕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5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새로 시작되는 어제 첫 주에도 제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는데,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 날마다 새 소망과 우리 속의 비전과 우리 속의 목표를 다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거기서 쓰러지고 거기서 인생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지만, 목표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필라델피아와 1시에 여기서 복음 전으로 나가면 1시에 갔다가 또 새벽 기도가 5시에 있기 때문에 5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부지런히 이 골목 저 골목 달리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날에는 15명 또 어떤 날에는 10명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들어옵니다. 또 어떤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곧바로 새벽에 또 나갑니다. 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는 언제든지 기쁜 소식과 소망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지금 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 예, 저의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평양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겁니다. 평양에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5년 안에 하나님께서 평양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평양에 교회를 세우는 것, 평양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는 것, 평양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과 그 이상의 꿈과 그 상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제가 애굽 땅에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꿈과 비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웨일즈에서 복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애를 낳다가 애도 죽고 사모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3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야, 내가 영국 웨일즈에서 그 좋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사랑하는 애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3년 동안을 이리저리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양을 오고 가는 상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상인이 평양에 교회도 없고 평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이 장사꾼의 말을 듣고 이 상인의 말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의 열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정을 회복해서 그가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2차, 3차 마지막 들어가서 순교할 때가 가장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마지막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 망나니에 의해서 그 토마스의 목이 나갑니다.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선교의 길을 갔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나라,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가정, 그의 후손들을 분명하게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현재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들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백대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으로 120년 전에 아펜젤라 목사님은 여기서 바로 생가가 바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요 사다톤의 아펜젤라 이 생가가 있습니다. 또 언더우드 목사님 요 누브른스 신학교 그 여기서 1시간 가면 언더우드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펜젤로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가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연세대학을 세우고 아펜젤로 목사님은 이화여고 이화여대를 세워서 근대사에 있어서 교육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정 패권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시면 패정 미패권 국가에서 중국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미국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패권 국가에서 밀려나지 아니하도록 미국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꿈을 가지면, 우리가 전도의 꿈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